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쌀 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식빵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은요, 이 밀가루에 쌀이 첨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항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쌀과 밀가루의 단백질의 특징, 함량적, 질적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밀가루 대비 쌀의 비율입니다. 쌀의 비율.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작업을 일반 밀가루빵과 다르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단백질적인 양과 질을 봤을 때 쌀과 밀가루는 단백질의 총량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단백질,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에 있어서 쌀은 이제 거의 전무하고,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에 이제 빵을 만들기에 적합한 양이 들어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밀가루에 쌀가루가 첨가가 되면 밀가루에 있어서 빵을 만드는 중요한 단백질의 함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단백질의 함량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게끔 공정상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정상의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하나가 쌀의 비율이에요. 밀가루 대비 쌀이 얼만큼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쌀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밀가루 속의 단백질 함량, 빵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 함량이 적어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믹싱 시간이 단축이 돼요. 일반 밀가루와 다르게 쌀가루가 들어간 밀가루 반죽은 믹싱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1차 발효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가스 보유력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분할 중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밀가루 속의 단백질 함량에 따른 그 달변하는 속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굽는 온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분할 중량이 또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니까 이 굽는 온도와 시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요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쌀 식빵 같은 경우에는 쌀가루가 밀가루 대비 30%뿐이 안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1차 발효가 한 50분 정도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 이상 더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발효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1차 발효라고 하는 것은 그 숙성을 시키는 거고, 숙성 시간은 그 밀가루일 경우, 그리고 더 숙성을, 깊이 있는 숙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1차 발효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다른 곡류가 들어갈 경우에는 1차 발효 시간을 줄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작업을 진행한다면, 뭐 식빵이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듯 싶어요. 자, 이제부터 성형을 한번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발효가 완료된 반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피가 3배 정도 컸고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를 보면은 섬유질 같은 막이 있고요. 손가락에 밀가루를 묻히고 찔러보면 찔른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죠? 홈이. 이런 상태가 닫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윗부분에다가 이 밀가루를 살짝 뿌리세요. 뿌리시고 곡면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긁어주십시오. 돌아가면서. 그리고 작업대 위에 표피가 손상되지 않게 놓으시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균일한 밀도를 맞춰주십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밀도를 맞추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면적을 보고 자르시면 거의 근삿갑의 분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g을 분할하는데, 단백질 함량이 적은 쌀가루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198g,
그만 하겠고요. 이게 한 12개 나옵니다. 12개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분할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한두 번의 가감으로 신속 정확하게 분할을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둥글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글리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손 그 날로 바닥을 이렇게 스치면서 반죽을 윗부분을 이렇게 감싸면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끔 하시고, 위가 이제 가스가 올라오면 살짝 눌러주면서 둥글리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령은 자, 그렇고요. 자, 스피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둥글리기가 끝난 반죽을 이렇게 실온에 놓고 비닐을 덮어서 중간 발효를 합니다. 작업장의 온도가 빵 만들기에 적합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렇게 실온에서 중간 발효할 때 중간 발효가 아주 잘 진행이 되죠. 그렇지만은 너무 추울 때 시험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 실온에 놨을 때 중간 발효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요, 그 행주에다가 따뜻한 물을 좀 적신 후에 좀 적절하게 짜가지고 이 비닐 위에 얹는다면 보온 효과가 있어가지고 중간 발효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중간 발효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반죽이 잘 변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모양을 만드는 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중간 발효 잘 하시고요. 식빵 중간 발효도 끝났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 윗부분에 묻히시고 털으신 다음에 윗부분을 밀대로 가운데에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한 번에 밀게 되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밀대를 가운데 놓고, 반죽 가운데 놓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균일한 좌우에 손의 힘이 균일하게 반죽에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중심으로 하셔도 되겠고 12개를 한꺼번에 다 밀어서 하셔도 되겠고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세 개만 먼저 밀대로 밀어서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겹접기를 하죠. 이 접히는, 겹치는 부분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정도 겹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이 반죽의 뒷부분을 접어서 가볍게 말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고 두 손,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주시고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펴서 눌러주고 3분의 1 정도 겹치게 해주시고, 자, 누르신 다음에 양피를 접어서 말아주시고요. 가볍게 눌러주면서 돌려서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전 방향이 지금 같게 놓고 있습니다. 접으시고 3분의 1이 겹치게 하시고 누르신 다음에 좌우를 접어서 밀으시고 이렇게 해서, 자, 세 개의 회전 방향이 지금 같게 자리를 잡아줬고요. 팬에다가 이 방향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음매가 밑으로 가게끔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먹을 가볍게 치고 또 밑바닥이, 철판바닥이 밀착이 될 수 있게끔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이렇게 균일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성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차 발효가 완료된 이 쌀식빵을 이제 오븐에 넣도록 하는데요. 2차 발효 완료점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쌀식빵은 일반 밀가루빵과 다르게 그 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적다 보니까 분할 중량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198g 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당 198g이 늘어난 거니까 3개가 이제 늘어나면 거의 뭐 60g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뭐 정확하게 57g이지만 예,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양이 많은 상태에서 발효를 또 팬 높이 이상으로 시키면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발효 완료점이 다른 빵과 다르게 팬 높이에서 1cm, 즉 윗부분이 1cm 정도 아래일 때가 가장 중요한 1차 발효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븐의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4개를 나란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굽는 온도는 180에 170, 시간은 35분. 오븐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약간씩 달라진다는 거,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잘 구워서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